장안평 중고창 시장의 구체적인 개발 청사진이 제시됐습니다. 40년 된 장안평 시장이 자동차 산업의 문화가 가미된 복합시설로 꾸며집니다. 이제 사업의 향방은 토지 소유자들의 손에 달렸습니다. 보도에 조성엽 기자입니다. 1979년 지어진 장안평 중고차 시장. 오랜 세월만큼이나 건물은 낡았습니다. 일명 용팔이로 불리는 호객 행위로 인해 시장의 이미지는 나빠질 대로 나빠졌습니다. 타 자동차 시장보다 온라인 판매를 뒤늦게 도입한 탓에 경쟁력도 떨어졌습니다. 결국 매출이 바닥을 치며 2000년대 들어 쇠락의 길로 치달았습니다. 그 온라인이라는 매개체로 이렇게 가야 하는 것 같다. 근데 우리는 미처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굉장히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뭐 저 인정합니다. 근데 저희 자체로서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이 같은 장안평 중고차 시장이 다시 왕년의 영광을 꿈꿉니다. 서울시는 이달 장안평 시장 현대화 사업의 구상안을 결정 고시했습니다. 4동의 건물을 모두 허물고 자동차와 문화를 복합한 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자동차 시설은 전체 건물의 50% 이상 들이고 도서관과 전시관, 창업공간과 공공임대공간으로 나머지를 채울 예정입니다. 시는 2021년에 현대화 사업이 마무리되면 현재의 12배인 6천억 원 규모의 연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의사가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뭐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이제 추진을 했던 거거든요. 당초 목적했던 그 정비계획 결정에 관해서는 이제 일단락이 된 거죠. 서울시 구상이 나온 만큼 앞으로의 사업은 토지 소유자들의 손에 달렸습니다. 토지 소유자들이 개발 방식을 결정하기 때문인데 현재 이들의 입장은 제각각입니다. 수십 년 전부터 건물을 보유해온 토지 소유자들은 현대화 사업이 달갑지 않습니다. 이들은 예나 지금이나 임대 수익을 통한 생계 유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남은 땅에 왜 국가가 외면센터를 지어라. 말하라.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반면 건물을 소유한 지 몇 년이 안 된 비교적 젊은 층의 토지 소유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현대화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특히 성동구의 공공지원 사업을 신청해 구청장이 정비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공공관리센터 자체가 자치구청장이 그 각 정비 사업의 단계별로 진행에 도움을 주고 거기서 나타나는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걸 근절할 수 있고 투명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지역사회 발전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생각합니다. 성동구 측은 장안평 시장은 특수성이 있는 만큼 토지 소유자들의 4분의 3이 동의하는 등 요건을 갖춰 공공지원 사업을 신청할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다만 현대화 사업에 반대하는 토지 소유자가 상당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 시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